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일단 현재 증시가 아주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악재 좀 털어내고 테슬라에 대한 수혜 기대감 받으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그 방금 말씀하신 전일 글로벌 증시에서 넷플릭스 실적 나온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순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급감했다는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넷플릭스 상당히 약세 보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빅테크 기술주들이 상당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메인 IT 기업들이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은 조정이었고 다우존스와 S&P는 보합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오늘 오전에 방금 말씀해주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술주들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오프닝 관련주와 IT 산업군들이 강한 모습을 제자 보여주면서 양호한 흐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야간 선물 흐름이 지금 0.6%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이 80% 이상 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사실 우리 증시 안에서도 지금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그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실적에 포커싱이 맞춰진 실적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5월 15일까지는 실적에 대한 발표를 앞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적에 초점을 좀 맞춰진 상태에서 반도체나 기술주 리오프닝 경기회복 관련주들을 좀 준비하는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좋은 실적을 나누는 기업들 중심으로 호재에 대한 좀 집착이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재료를 하나하나 좀 하나하나 조금 따지는 형태로 변할 거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남은 장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핵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 실적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린 만큼 지금 실적 전망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IMF에서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보수적인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수적인 컨센서스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전망치 자체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및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금 최근 바닥권에서 다시 이런 이익 전망치가 상승으로 터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작년 7월 이후부터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적 둔화가 나타났고 경제 전망치 하락 등의 여파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 하락 장세를 연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경제 전망치가 하락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에 대한 전망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스트레스 매물들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한 10개월 정도의 하락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 쪽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80% 이상이 대부분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 1분기 기업들 순이익 전망치도 상승하는 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려스러운 실적 전망 컨센서스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적 매물이 출회가 되었다면 지금 이러한 실적 시즌은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발표들을 해나가는 확인해 나아가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 가시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봐야 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도 보면서 좋은 종목들을 좀 꼽아 나가시면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강력하게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실적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업종을 좀 찝어주셨는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잘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